네, 안녕하세요. 보헤미안 엑스입니다. 어제 첫 강을 올렸는데 제 기준으로서 조회수 50만 넘으면 2위를 올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조회수가 50이 넘어서 2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도 2화도 조회수가 50이 넘으면 계속 되겠죠. 조금 이제 안정을 잡으면 개인적인 목표는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뭐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낮에는 저 직장 일을 하고 저녁에 뭐 항상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뭐 술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 짬짬이 점심시간에 한 5분씩 만들어 놓을 때도 있고 프로젝트 하나를 그렇게 하면서 한 2주 동안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조립을 하고 있어요. 한 5분 정도씩 만든 것을. 나중에 믹싱할 때도 전 믹싱을 못하기 때문에 대충 해서 그런 것들을 조립해서 조립품을 내는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보다도 본인 뭐 1인 제가 제목 자체를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버를 위한 작곡 강좌로 해뒀죠. 본인 콘텐츠에 사용될 음악 정도는 내가 혼자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사무실에 맥북 한대 있고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조건이라 보고 지금 아마 리즌을 구매하셨던 분이든 리즌을 구입하지 않으셨던 분이든 데모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 동안 제 강좌나 다른 것을 보면서 따라오시면서 흥미를 느끼거나 재미를 느끼고 내가 소질이 있다 느끼시면 계속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거고 아니면 한달 뒤에 아 나는 음악이 아닌가 보다 싶으면 본인 음악에 필요한 음악을 저한테 구매를 하시거나 다른 분한테 구매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리즈 해가지고 발표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한달 동안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드럼을 저번에 대충 해놨었죠. BPM이란 것은 120이라 써있죠. 음악의 빠르기입니다. 뭐 음악마다 대충 BPM들이 있죠. 뭐 덥스텝은 140이고, 뭐 드럼앤 베이스는 150에서 180, 뭐 R&B는 뭐 90,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BPM 뭐 어떤 곡은 어떤 BPM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는 음악을 하실 때 뭔가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 본인 원하신 대로 하길 추천드려요. 힙합을 하시는 분들은 꼭 힙합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락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뭐 트로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120bpm 처음 오픈했을 때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드럼을 들어보죠.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이 박자죠. 이 다음에 이제 곡을 어떻게 나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베이스를 먼저 찍을 것이냐 아니면 건반을 먼저 찍을 것이냐. 건반이 약해하신 분들은 그래도 하늘만 눌러도 되는 베이스를 먼저 찍으면서 베이스 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건반을 쌓아가는 것도 추천드리죠. 우리가 굳이 코드를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해놓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드를 몰라도 만들 수 있게 리즌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를 한번 불러보면 자 미리 서브트랙터 처음부터 제가 미리 패치를 좀 봐놨거든요. 악기 중에 서브트랙터에서 여기 인스트루먼트 여기 들어가서 서브트랙터 있죠? 불러온 다음에 베이스에서 필터가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까 찾으면 또안 보여. 자, Unstable Bass라는 얘를 불러봤고 F4를 누르시면 누르면 소리가 나요. 마스터 건반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정하실 때는 보통 다른 초보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10년 전에 처음 음악을 만들 때
검은색은 무서워가지고 누르지도 못했어요. 무조건 하얀색부터 누르십시오. 하얀색부터 누르는데, 하얀색을 누르는 첫음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도부터 누르기 시작하면 메이저가 되겠죠. 근데 하얀색으로 또된키 중에 라로 시작하는 또 스케일 있죠. 라로 시작하는 것은 라로부터 코드를 쌓아가면 이제 마이너 키가 됩니다. 슬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일단 기쁘게 해보죠. 뭐꼭 메이저에서 꼭다 기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누르면서 입으로 홀도 보려보고 눌러도 보고 간단하게 진행해보죠. 이렇게 가보죠. 도도도 미미미 파파마 미미미. 자, 눌러보시죠. 접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거 녹음을 하기 전에 클릭을 켜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딱딱딱딱 박자를 세주는 거고, 프리는 프리 카운트에 준 말이죠. 큐 들어가기 전에 딱딱딱딱 큐를 주는 겁니다. 자, 둘, 셋, 넷.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 초보들은 항상 누른 다음에 보시면 커맨드를 누르면서 줄여지면 줄어들죠. 커맨드 얼. 저는 맥북이니까 이게 다 이렇게 골라지죠. 그다음에 퀀타이징을 해줘야 돼. 커맨드 K. 예, 퀀타이즈. 그리고 여기 잘못 찍힌 거 지워주고 다시 들어보죠. 퀀타이즈를 했는데 방금 너무 이렇게 박자가 16분의 1로 돼 있으니까 너무 또 어긋났죠. 그럼 다시 커맨드 Z 눌러서 돌려요. 그 전으로 돌아가고 퀀타이즈를 안 하고 그냥 들어보시죠. 이럴 때는 다시 커맨드 얼 누른 다음에 커맨드 얼 누른 다음에 커맨드 K. 뭔가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퀀타이즈 핸드도 뒤로 밀렸죠? 이런 거 땡겨주세요. 여기도 마우스 키보드로 누르기 때문에 네, 모세가지 않으면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베이스가 녹음이 됐어요. 그렇죠? 이어폰이 잘 소리가 안 들려서 모니터링이 잘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녹음해도 되고,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우리가 누를 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것을 내가 직접 눌렀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한번 녹음해 보자고요. 여기서 더빙이 있고 알트로 하면 제가 지금 녹음한 거 그것을 그거 말고 다시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Alt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게 뮤트가 되고 새로운 트랙이 생기죠. 여기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한번 녹음해 볼 겁니다. F4를 눌러서 다시 도미 파미 또또또 미미미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행만 하고 리듬은 다른 걸로 만들어줘 보죠. 먼저 녹음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미파미를 녹음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들으시면서 시끄러우니까 끄죠. 클릭을 끄고. 이 상태에서 이제 리듬을 넣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쉽게 넣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펙터, 뭐 알리게이터 필터 게이트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르페지에이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것은 매트리스 패턴 시퀀서예요. 자,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불러왔죠?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오디오 연결되어 있는 거 빼고 이거 다 빼줘요. 빼주고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게이트에서 게이트 막대 같죠? 오늘은 게이트까지만 보시죠. 지금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이거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우리 베이스에 아웃풋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나가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게이트에서 나온 것을 이 기계 안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풋으로 어디를 이게 건드려 줄 거냐? 필터를 건드려 줄 거예요. 필터가 뭔지는 몰라도 되십니다. 일단 넣어보죠. 필터 프리퀀시에 넣어보죠. 프리퀀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주파수라는 뜻이겠죠. 자, 넣었습니다. 넣고 지금 보시면 이 매트릭스를 일단 런을 시켜줘요. 달려야지 적용이 됩니다. 됩니다. 필터 1에 지금 로우패스 필터가 걸리는 것은 프리퀀시 얘를 자꾸 얘가 게이트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일단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게이트만 조절을 해보죠. 여기서 리드로 바꿉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기서 들으시면서 게이트를 바꿔줘요. 그렇죠. 아주 멋있어지고 있죠? 그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타이를 눌러준 다음에 게이트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되죠? 좀 줄이고 싶다. 있습니다. 물게. 자,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든 리듬을 패턴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를 먼저 리듬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코드는 단순하더라도 구간별로 리듬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멜로디를 얹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곡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다. 패턴 이것만 런할 필요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스타트하면 같이 달리죠. 자, 패턴 2에다 새로운 패턴 해보죠. 타이 빼고 빡. 그렇죠. 이제 음악을 작곡할 때 작곡가의 그리고 프로듀서의 개성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누구나 다 같이 도미파미는 누를 수 있지만 이 리듬이나 음색 이런 걸 조정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만지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맨날 이렇게 만지고 놀다가 그냥 끝나죠. 쉬는 시간 끝나면. 자, 이상 보헤미안 X였습니다. 잘 보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은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제가 터득한 걸 드렸으면 뭐 이미 아시고 계신 거면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되지만 새로운 걸 얻었으면 좋아요 누르는 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강의 내용들은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어디든 퍼가서 다른 데다가 퍼가시는 게 아니라 링크를 퍼가서 다른 데다 뭐 게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회수가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네, 그럼 또 내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모레 가능하면 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